미국 뉴욕 증권거래소가 중국 대형 이동통신사 세 곳을 퇴출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는 반전이 일어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알리페이 등 8개 중국 애플리케이션에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엔트그룹의 알리페이를 비롯해 텐센트의 QQ와 위챗페이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거래 금지 대상은 이들 외에도 캠스캐너, 쉐어잇, V메이트, WPS 오피스 등입니다. 알리페이는 전 세계 10억 명이 사용하는 전자결제 플랫폼으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금융회사 엔트그룹이 운영하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인은 앞으로 45일 동안 8개 중국 앱과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중국인민공화국에서 개발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모바일 및 데스크톱 앱들이 미국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그리고 경제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코앞에 두고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뉴욕 증권거래소가 중국의 3대 통신사에 대한 상장 폐지를 놓고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5일 블룸버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NYSE는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등 중국 3대 통신사의 상장 폐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블룸버그는 NYSE의 스테이시 커닝 대표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전화통화 이후 중국 3대 통신사의 상장 폐지 철회 결정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누신 재무장관은 전화통화에서 NYSE의 상폐 철회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 3대 통신사의 상폐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얘긴데요. 로이터 역시 NYSE가 중국 통신사들의 상폐로 다시 선회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NYSE가 중국 대형 이통사 3곳의 퇴출 계획을 철회한다는 소식에 이들 3사의 주식이 한때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은 더 차가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